안녕하세요 여러분, 토동이 다육입니다. 지금 밖에 기온은 너무너무 추워요. 어제는 봄 같았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의정부 날씨가 영하 5도예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, 실제로 영하 5도보다 체감 온도는 한 10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희 하우스 안은 지금 정말 봄 같아요. 하우스가 해가 많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따사롭습니다. 요 아이 화면에 지금 너무 예뻐서 제가 담아보고 있습니다. 가격도 착한 그 화제예요. 근데 요렇게 보시면 사과 같죠? 정말 예쁘죠?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서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요렇게 보시면 햇살 받은 거 표 나나요? 요렇게 봄의 전령이 지금 이곳에 다 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하나같이 정말 예쁘답니다. 물론 저도 못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미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 못난이가 돼서 밑에다가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금방 싹을 막 튀어주고 있기 때문에 봄에 또 그 아이가 눈길을 끈답니다. 제가 지금 두 번째 영상을 담아보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겠지만 또 제가 키우는 노하우도 알려드릴게요. 오늘의 주인공은요, 지금 이 아이입니다. 이 아이가 지금 레몬노즈라는 아이예요. 정말 지금 그 야물딱지게 묵어졌는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그 색감이 참 예쁘죠? 정말 레몬로즈처럼 상큼해 보이죠? 짜잔! 요 다육이도 레몬로즈입니다. 근데 어때요 여러분? 요렇게 보시면 요 다육이를 제가 지금 풀본에서 키우고 있죠? 농장에서 데리고 온 그대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. 아까 화분에서 자란 그 레몬로즈하고 지금 레몬로즈하고 비교가 되시나요? 입장이 조금 덜 야물었죠? 물론 데리고 있은 지 좀 돼서 색감은 좀 나 있어요.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덜 야물어진 건 흙이 아무래도 농장 흙은 키우다 보니까 흙이 세죠. 제가 흙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적절한 다육이 배합토로 분갈이를 해 주시고, 또 하나 지금 요렇게 보시면요, 지금 이 레몬로즈 엄청 큰 거거든요. 근데 화분은 어때요? 화분이 생각보다 작아요. 마찬가지로 화분에서 키우시는 다육이들도 화분을 크게 쓰시지 말고요, 자기 얼굴보다 한치수 작게 또는 딱 맞게 사용해 주시면 묵으면 묵을수록 아이들의 입장이 작아지고요.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몬로즈, 요 레몬로즈가 지금 얼굴이 엄청 야물딱져졌죠? 처음에 심을 땐요 이 화분에 하나 가득이었어요. 그런데 어때요? 지금 요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입장이 촘촘해지면서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화분에 여백이 남는데 지금 요렇게 보시면 지금 줄기가 뻗어서 수형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아이를 분갈이를 못하고 지금 이 화분에 그냥 냅뒀거든요. 그래도 흰색 화분이라서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레몬로즈가요 키우는데도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작은 포토들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일상에서 요 다육이 키우시면서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까지 요렇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토동이 다육이었습니다. 여러분
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